씨 뿌리는 비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많이 모여서 설교할 장소가 없어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움직이는 강대상, 정말 대단한 강대상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에 씨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특별히 몸에 나는 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마가 큰 길이라면 이마 위에 앞머리는 길가밭이었습니다. 뿌리고 새들이 와서 쫓아먹어서 털이 없고, 그리고 위에 정수리 보면 아마 돌짝밭 같았어요. 돌밭 같아서 싹이 나고 죽 자라는데 말라버렸어요.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머리는 가시밭과 같아서 가시떨기가 찔러서 자라기는 자라고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 아닌가 생각하고, 턱에 있는 수염은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좋은 밭, 옥토 같습니다. 여기는 심지도 않아도 막 자기가 나는 것 같고, 뽑아도 나고 잘라도 나고 그런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틀인데도 보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다른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씨를 뿌렸는데 그 땅에 관계되어서 땅 때문에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을 때,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은 우리 성도들의 뭘까요? 마음의 밭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쫓아버린다. 이 바로 이 마귀가 와서 그 받은 것까지 그냥 뺏어 가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즉시 받아서 은혜는 받지만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처럼, 말라 죽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심기었다 하는 것은, 뿌리었다 하는 것은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가 계속 지름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 옥토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잘 심겨줘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밭을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 또한 그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옥토에 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길가밭, 길가 인생.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길가밭도 좋은 것이지요. 뭐 나쁘다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기에 너무 편리하지요. 간단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나 자랄 수 없는 그런 여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뿌리는데 심겨지지 못하면, 길가와 같은 이런 밭이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뿌릴까요? 씨는 심는 걸까요? 어떤 게 맞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씨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또 심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를 심고 뭐를 뿌릴까요? 작은 씨앗들은 보통 뿌렸었죠. 작은 씨앗들은 뿌리고 큰 거는 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뿌리가 없는 씨앗은 뿌립니다. 뿌리가 나거나 싹이 난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뿌리면 다 말라 죽어요. 돌짝밭처럼 다 말라 죽습니다. 그거는 꼭 심어야지만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내기가 나온 거참 대단하거든요. 모내기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상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점은 농사의 혁명입니다. 다그 시대 씨를 뿌렸습니다. 벼도 뿌렸어요. 벼씨도 뿌렸습니다. 뿌려서 뭐 보이고 다 뿌렸는데, 그때 논농사는 어떻게 해요? 다 뿌리는데 자기는 모판이라 그러지요. 식물들도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신생아 사망률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죠. 모판에다 서 싹이 나게 만들고 뿌리가 내게 만들고 조금 적응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되면 그것을 모아서 모판에서 꺼내서 논에다가 착착착 심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농사의 혁명이지요. 이렇게 심습니다. 이제는 막 뿌리는 것보다 나 심기를 좋아합니다.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습니다. 씨를 안 뿌리고 예전에는 씨는 사서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토마토도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씨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모종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심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신생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는 이야기가 아니고 뿌린다. 뿌릴 때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이고 또 뿌릴 때 이야기. 뿌릴 때는 뭐가 중요한가? 밭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길가밭, 길가 인생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일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을 길가밭이라 이야기하겠죠. 이런 사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이 길가밭도 보니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가밭은 딱딱해져 있거든요. 한번 갈아엎기만 하면 길가밭도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길가밭과 같은 우리 인생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길가밭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아, 내가 길가밭이었고 길가밭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설교가 대단히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한 번은 모여서 막 늘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막 수천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 드리고 그래 예배 드리고 그런 데인데 그뿐만 아니고 더 유명한 것은 설교 길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길게 하는데 올림픽 대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늘 금메달 따지 않았을까.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설교 길게 하는데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설교를 길게 하시고 설교가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존다 이런 것은 뭐 생각도 못할 정도였고 설교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데 꼭 저에게는 어떤 분이 계셨는가 주일 설교 마치면 설교 내용이 어떻는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특별히 한 주간 지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 뭐였더냐 물어보면 주일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참 이게 설교의 신비인 것 같아요. 네?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 내용을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도 객관식으로 좀 내주면 네 개 중에 하나는 좀 잘 찍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말대꾸는 못하고 왜 교회 설교는 주관식으로만 물어보냐고 객관식으로 내주면 내가 잘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물어보시는 선생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설교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지금처럼 정리 안 해줬습니다. 지금은 요즘에 뭐 주부에다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그 정리 안 해줄 때도 그때도 첫째, 뭐 둘째, 셋째 딱 해가지고 알고 결론까지 딱 내려줘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똑똑하신 분이고 공부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참 이게 설교의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커서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돌았으면 제가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면서 뒤돌아보기가 어려운 게 뒤돌아보기 무서워요. 제 설교까지 잊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히 안 돌아봅니다만 그래 돌아서면 그냥 잊어먹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얼마 정도 잊어먹을까요?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다 잊어먹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요 왜 수요 예배가 나왔는가
3일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작심 3일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후에 예배를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한 얼마나 기억할까요? 90%가 그냥 사라진답니다. 10% 정도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요? 노트 필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노트 필기를 했거든요. 노트 사가지고 열심히 필기하면서 하는데 그 길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니까 약자를 많이 써요. 약자를 줄여가지고 딱 받아쓰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면 데오스 해가지고 이 번데기 발음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그거 쓰고, 예수님은 뭐라 했을까요? 제이. 대문자 제이자 썼거든요. 예. 그때 나오는 그 유행한 노래가 뭔가 하면 제이스 치는 바람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제이가 나는 주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래 요약해서 했고, 또 당시 우리 교회는 막 거의 속기사 수준의 성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받아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받아쓰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그래도 막 부지런히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글자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글자가 기어다니고 막 글자가 굴러다니고 그래요. 어떨 때는 점을 찍는데 어떻게 해요? 졸다가 점이 콩알만하게 커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부지런히 받았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받았었느냐, 설교를. 내가 쓰고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모르는 걸 뭐 집에 가서 보겠습니까? 그냥 막 덮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다가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받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좋은 목회하고 있고 잘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하다가 막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 길가봐 또 변명할 게 있죠. 왜냐하면 그 긴 설교를 어떻게 다 받았었냐고, 솔직히 그 긴 설교를.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학교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그걸 100% 다 기록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은 100점, 90% 기억한 사람은 90점, 제같이 기억 못한 사람은 0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그럴까? 하나님의 예배도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길가밭은 희망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공부는 주입식 공부예요. 암기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주입식 설교입니다. 주입식 예배고 암기식 예배예요. 그걸 잘 주입하고 잘 암기한 사람은 100점 우등생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요, 아니 그 설교 내용 기억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지난주 설교 토시 하나까지 기억한다고 이런 밥맛인 성도들도 있어요. 가로가다 있지만 저는 막 그런 분들의 말은 이해는 못하지만, 심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머지 90%의 성도의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주입식이나 암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지요. 그래서 설교도 주입식으로 기억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철일 텐데, 주입식이 아니라 은혜는 감동식이죠. 감동식. 오늘도 감동 하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뿌리는 주님 앞에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는 그때 설교가 아주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는 것을 못 봐요. 졸면 바로 옆에서 바로 찔렀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무섭지만은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무서웠거든요. 어른들이면 애들이 자기는 자는 건 몰라도 옆에 젊은 애들이 자는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이런 그 사명감 불타는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바로 막 찌르고 꼬집고 이랬습니다. 근데 한 딸은 어떻게 그 잠이 오는지 마귀가 잠을 들어붙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젊은 나이와 관계없이 막 꾸벅꾸벅 졸는데 옆에서 푹 찌릅니다. 그래서 탁 깜짝 놀라서 깨서 탁 뜨다가 또 5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닭 쪼는 것처럼 또 콕 쫍니다. 그럼 옆에서 톡 찔러요. 딱 깹니다. 그날따라 아니
잠 못 자게 하니까 잠이 더 오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어찌만 그렇습니까? 못 자게 하면 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내 못 자게 하려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지르고 막 난 한번 또 졸다가 또 깼다가 졸다 깼다가 그러죠. 그 집사님은 내 잠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깨운다고 은혜 못 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제가 뭐 은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주야 하고 있고 깨우는 집사님 은혜 못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 길게 할수록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받을 것이 많거든요. 저는 뭐 설교를 그래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받았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 그 마음의 밭이 더 중요한 교회다. 밭이 중요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예, 밭이 중요하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지. 이게 제가 믿어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요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K-POP 유행이 일어나고 또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들었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쏠리는 거지. 그리고 모르던 노래는 어떻게 해요? 아, 저런 노래도 있었나? 하면서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전체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다 몰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두 소절이 나에게 팍 꽂히면 이게 감동이 받는 거죠.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한 소절을 기억하고 그 한 소절을 불러요. 귀에 맴돌아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소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실제는 이 한 소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전체를 내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잊어먹지도 않아요. 학교 공부는 외웠다가 이야기했잖아요. 돌아서면 10% 잊어먹고 3일 지나면 50% 잊어먹고 일주일 지나면 90% 잊어먹는데 시험칠 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다 모든 암기식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감동식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가져갔는데 전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살아있는 거예요. 잊어먹을래도 잊어먹을 수가 없고 지울래도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입식은 외우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 몰라요. 우리 설교가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의 모범생은 잘 만들어냈지만 나머지 8, 90%는 길가밭으로 만드는 이런 주입식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감동이 한번 쫙 들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설교 막 받았으면서 막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요 생각했거든요. 한참 생각하면서 포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학교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받아쓰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나 은혜는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길가밭과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탁 떨어지면 예, 이 밭이 한번 갈아엎어지면 예,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 모든 걸 다 알아야 내가 그 설교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기억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가자. 하나라도 하나 심어보자 하면 길가밭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오늘도 저는 뭐 받았을 것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하지도 않아요. 졸다 보면 벌써 끝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건져가고 그 중에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는다며 이거 하나 가지고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이 말씀 하나가 아니라 저의 설교 전체를, 오늘 예배 전체를 여러분이 품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딱 품었는데 이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여기에서 주입식은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뿌리가 나요. 싹이 나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게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길가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들이 와서 조사 먹어버렸어요. 마귀들이 뺏어가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마귀도 못 뺏어간다. 새들도 못 조사 먹는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매주일마다 하나만이라도 가져간다면, 하나씩만 품고 간다면 이 인생은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비록 필기를 못하시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때요? 그 중에 한마디라도 오늘은 나에게 담고 가겠다. 한마디라도 건지겠다. 한마디라도 내가 꼭 품는다. 이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한 주간 살아보시게 되면 어떻게요?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가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감동이다. 그게 뭔가? 은혜다. 졸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이 빼앗기고 짓밟힌 나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이 씨앗이 심겨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